자, 김계시는요 당시 선조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광해군의 편에 서서 무사히 왕이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김계시의 아주 놀라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선조가 1년 넘게 병을 앓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서 궁녀였던 김계시는 불안한 부분이 있죠. 보통 궁녀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상례를 치르고 출궁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궁에서 남고 싶었던 김계시는 차기 권력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마도 김계시는 선조의 병세가 오래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게 있습니다. 매일 보니까. 광해군을 왕에 올리고 그 곁에 남아서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수를 썼던 겁니다.